네, 일단은 뭐 좋은 소식부터 삼성전자가 세계 또 반도체 쪽또 스마트폰 시장 글로벌 또 왕좌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혜라 기자가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한 반년 정도 경영 공백을 거쳤었고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공장들이 가동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애플도 뭐 신작을 출시를 하고 이러면서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들이 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삼성전자가 좀 잘했다 이런 소식을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반도체와 스마트폰 모두 1위를 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먼저 반도체 쪽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 네.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라는 곳에서 이제 발표를 한 소식입니다. 2021년에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톱10을 봤더니 작년에 삼성전자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수치를 좀 보니까 지난해 반도체 매출을 삼성전자가 전년 대비 31% 증가한 759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90조 3천억 원 가량인데요. 같은 기간 인텔은 731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약 87조 원을 좀 넘어선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텔을 넘어섰다. 시장 점유율로 따져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13%를 기록을 했고 인텔이 12.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죠. 슈퍼 사이클을 보여줬던 2018년 이후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과 동시에 삼성전자의 매출이 1년 사이 한 30% 넘게 늘어나는 동안 인텔 2위 업체인데 0.5% 성장하는 데 그쳤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쪽도 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소매 판매량 기준 점유율을 살펴보니까 삼성전자가 18.9%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창사 이래 최고 판매량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삼성에 이어서 2위 17.2%의 점유율을 보였고요. 이어서 중국 업체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샤오미와 오포, 비보 이렇게 뒤를 이었는데 아무래도 스마트폰 선두주자로 꼽히는 애플을 제친 결과 있기 때문에 더 의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1위 탈환했다는 소식. 그렇다면 그 배경도 좀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인텔이 지금 점하지 않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또 유독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재택근무라든지 원격근무 그리고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이 서버를 증축을 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 관한 수요가 급증한 영향을 첫 번째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D램의 성장세가 돋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프를 보셔도 이 삼성전자가 이 D램 시장에서 아주 독보적인 1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서버와 PC에서 강력한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면서 반도체 쪽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폰 쪽도 살펴보면 출하량 증가가 매우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이 지난해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삼성전자 쪽을 살펴보니까 6,930만 대를 기록을 하면서 20%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하면서 1위를 유지했었는데 이게 3분기뿐만이 아니라 1, 2분기에 역시나 1위를 차지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폰 가운데서도 작년에 또 주목해볼 만한 것이 바로 폴더블폰이었죠. 폴더블폰 쪽 성과가 좋았는데 갤럭시 G 폴드3와 또 G 플립3가 출시 한 달여 만에 국내 시장에서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어섰을 정도로 좀 흥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폴더블폰 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만한 게 작년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미 폴더블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수배 수준으로 늘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키웠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내년에도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올해도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러니까 폴더블폰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이 점유율 비중을 보니까 벌써 90%를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삼성전자가 잘하니까 중국 업체, 미국 업체도 따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애플이 폴더블폰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지만 기술력 차이가 좀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2년 뒤에나 좀 출시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스마트폰, 특히나 폴더블 폰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독주 체제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일단은 재탈환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인텔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양사 어떻게 또 맞붙을 계획들이 있는지 지금 보니까 대규모 투자 계획들도 많이 들리고요. 네, 네. 맞습니다.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2030 전략을 내놓으면서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부분에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인텔도 4년 만에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도 인텔이 접점을 늘려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인텔 쪽에서는 작년 3월에 약 22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미국 애리조나주의 파운드리 생산라인 두 곳을 더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유럽 쪽에서도 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이에 못지않게 텍사스 테일러시에 20조 원 들여서 제2파운드리 공장 세운다라는 계획을 전해드렸었던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좀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 의회가 행정 절차 개시해서 이 공장 착공에도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TSMC가 좀 독보적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7%로 2위고요. 네, 이런 일환으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파운드리를 확대하고 또 공고히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속도가 더 붙지 않을까. 2030년까지 총 171조 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또 이 역시나도 유삼성 전략 중에 하나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올해 좀 기대할 만한 소식들도 더 있죠. 좀 들어볼까요? 네, 이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으니까 이외 소식도 전해드려야 할 것 네. 같은데요.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올 1분기를 저점으로 반등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의 매출이 90조 원을 넘어섰는데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모바일 AP,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의 두뇌 부분을 담당하는 새로운 제품을 내놨습니다. 엑시노스 2200이라는 제품인데 이 AP 시장에서 퀄컴 등에 밀려서 한 5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엑시노스 2200 출시와 더불어서 좀 반등을 모색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뭐 성능이 콘솔 게임 수준의 고성능 그리고 고화질 게이밍 경험을 제공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기대감이 또 업계에서는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적용한 또 신제품 스마트폰이 나타날 시기가 됐죠. 이 갤럭시 S22 시리즈가 이제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언팩 행사가 이제 내달 초에 개최가 됩니다. 노태문 사장이 오늘 관련해서 좀 언급이 있었는데요. 다음 달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하는 신제품은 최고의 모바일 경험을 한 대 모은 제품이다. 그러면서 이 갤럭시 S 시리즈 중에 가장 주목받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제품은 당연히 갤럭시 S22겠죠. 뭐 강화된 사진과 영상 촬영 기능과 더불어서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나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는 지금 갤럭시 노트 시리즈 이제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 갤럭시 S22 울트라라는 이름으로 아마 출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갤럭시 S22 라인업에 기존의 노트 모델을 계승한 것이 포함될 것이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됐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쪽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이제 CES가 있었는데 대형 M&A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네. 되게 다방면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관련 질문에서 뭐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뭐 유삼성의 박차를 가하는 또 한편의 그 축이 대형 M&A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의 한 부분으로 구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난해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뭐 업황이 나빠지진 않은데 우려감 때문에 많이 또 지지부진했고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호재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참 답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삼성전자 전망 또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연말에 좀 가파르게 달려오면서 지난달에 한 9.8%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부진을 좀 만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한 7개 증권사에서 올 들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시장이 기대하는 다르게 올해 들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죠. 특히나 어제는 뭐 마이크론 쪽 주가가 한 5% 넘게 빠진 영향을 받으면서 동반해서 좀 움직이는 네. 모습이 오늘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주가 부진은 연초는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었고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짙은 상황인데 증권업계에서는 이 주가의 흐름, 이 약세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이익의 규모나 밸류에이션 역시나 중요하지만 전망치 달성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두 분기 연속해서 이 전망치를 좀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렇지만 올해 업황이 긍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좀 그런 관점은 지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주목받았던 투자 포인트, 파운드리와 스마트폰 사업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고 여기에 뭐 기다렸던 M&A까지 가셔야 될 경우 재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투자 관점을 제시한 증권사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니쇼 오늘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